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꿈도 여러 가지지. 왜 그러냐면 우리 제자들이 꿈꾸는 거는 꽃을 본다든가 보석을 우리가 진다든가 그런 것도 괜찮고 구독자들이 꿈을 꿀 때 우리가 집안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 관이 자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들어와갖고도 자 관이 어떻게 됐든 자 재가 된다든지 뚜껑을 열었을 때 관 안에 시체가 막 줄줄이 있고 시체가 많이 보는 거는 좋은 꿈이에요. 또 제자들도 그런 꿈은 좋은 꿈이고 또 일이 또 큰 게 또 할 수 있는 꿈이고 뭐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 꿈이. 그리고 또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몽도 많이 꾸잖아 꿈이. 이제 뭐 보석을 준다든지 꽃을 준다든지 이게 막 끌고 온다든지 이러면 거기가 꽃은 딸이라고 보면 되겠지. 막 파란 꽃을 딴다든가 붉은 꽃을 딴다든가 밤송이도 막 이렇게 딴다든가 꿈도 여러 가지잖아. 길몽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은 꿈도 있고 그 긴가 꿈을 꾸고 자 이게 긴가 만가 어쩌니 뭔 꿈을 꿨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. 꿈은 내가 한번 꿨을 때 뚜렷한 거 정말 안 잊혀지는 꿈 그런 거는 나한테 좋은 꿈이 되겠지. 왜 그러냐면 이 신에 이 가물이 많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꿈 잘 꾸고 왜 그러냐면 집안이 어수선해도 꿈을 잘 꾸거든. 내 이 눕는 자리가 이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이게 많다는 거지 꿈은. 아 어느 쪽으로만 자면은 그냥 꿈만 꾸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. 그냥 밤새도록 꿈에 시달리는 사람 또 꿈을 꾸다가 가위 눌리는 사람 많다는 거지. 그렇지만 그거를 꿈 해몽을 잘해야 되겠지. 무조건 다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. 또 다 나쁘다고 볼 수 없고 뭐 돼지 꿈을 꾼다든가 돈 꿈을 꾼다든가 어떤 사람 말하자면 이건 미안하지만 자 이제 큰 볼일을 큰 거를 이렇게 봤다고 재수 꿈이라 그런데 아니야. 그 재수 꿈 아니야. 아 똥 꿈이 좋은 꿈이 아니에요? 아니야. 왜 그러냐면 좋은 꿈은 자 우리가 화장실 같은데 이제 볼일을 봤어. 막 깨끗이 청소하는 꿈. 그런 거는 좋은 꿈이야. 다 나쁜 걸 다 씻어내리겠지. 그런 꿈은 자 길몽이라고 볼 수 있어. 좋다고 봐야 되겠지. 그렇지 않는 꿈도 많다는 거야. 꿈이. 여러 가지라는 거지 꿈도. 한 가지만 갖고 꿈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. 정말 꿈 잘 꾸는 사람 많아.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걸 이제 뭐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. 그렇지. 왜 그냐면 집안에 우환이 들어올 때는 자 무슨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든지 왜 그냐면 사람이 그렇잖아. 사자가 따라들든지 이러면 자 시커먼 물체가 휙휙 하고 날아다닌다는 거지.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자 얼마 이제 어른들이 계시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서 가셔야 할 분이 있으면 분명히 사자는 진을 치거든. 그럼 그런 꿈도 이 신가물 많고 조상 가물이 많은 사람은 본다는 거지. 그런 꿈을. 그러면 분명히 갈 사람이 있다는 걸 예시해 주는 거거든. 그리고 우리 집안에 느닷없이 또 아무 생각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. 꿈도 왜 그러냐면 흙도 이렇게 보면 흙을 막 판다든지 구덩이를 판다든지 이런 꿈은 안 좋아. 그런 거는 거기가 죽는 꿈이라고 봐야 되겠지. 구덩이를 파갖고 뭐를 이렇게 갖다 묶고 이러는 거는 안 좋은 거고. 예를 들어서 자 뭐 밭에 이제 무슨 감자를 캐갖고 온다든지 고구마를 캐갖고 온다든지 무를 뽑아갖고 온다든지 이럴 때는 임신 이제 꿈일 수도 있고 또 재물 꿈일 수도 있고 그거는 왜 그냥 땅속에 보물이잖아. 그거를 갖고 왔을 때는 자 우리가 그 좋게 평가하면 되겠지. 그거는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. 네. 꿈이 그러니까 꿈도 여러 가지라는 거야. 한 가지만 갖고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. 그 해몽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. 하는 사람마다 꿈은. 그 우리가 또 꿈도 어떤 거는 길몽은 안 잊어지는 게 있어. 정말 아 내가 재수가 있겠구나. 아 괜찮겠구나. 나쁜 꿈이다. 이건 알지.
조심해 며칠만. 그러면 괜찮아. 일러 주지. 꿈을 꾸셔가지고 아니 좀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시청자가 있으면은 그렇지. 쌤한테 전화 드리면 되겠네. 그렇지. 왜 그러냐면 와닿는 꿈이 있고 안 와닿는 거는 별볼 없는 꿈도 있어. 그럼 뭐 그 꿈 하나를 보자고 굳이 전화로 문의할 필요는 없잖아. 나는 그래 솔직하게 응, 꿈 하나 묻겠다고. 왜 그러냐면 살아도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. 정말 답답한 사람. 그런 사람이 연락을 해줘야 우리가 저 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거를 어는 공는 서로가 맞아야 되겠지.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꿈을 꿨다 해서 다 나쁘다 좋다 이거 할 수는 없다는 거야.